늙었다는 거냐? 아니요 할머니, 지윤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H 따로 있더라고. 에휴. 아니 쟤 어떻게? 아 이거 어떻게 된 거냐? 야 오랜만에 너랑 영화 보니까 진짜 좋다. 넌? 어 나도. 야 근데 너 나한테 할 말 없냐? 할 말? 얘 그만 이제 시치미 떼고 나한테 말해. 뭘? 디데이. 디데이 뭐? 무슨 디데이? 한창우 너 왜 그래? 디데이 삐삐 친 H가 너 아니야? 디데이 삐삐? 그건 또 뭔데? 너 정말 아니야? 야 너 그럼 나 오늘 왜 만나자 그랬어? 야 영화 보고 밥 먹으려고. 뭐? 야 지윤아 너 헛다리 짚었어. 그 H인가 그게 상훈인가 모식갱인가 뭔가 걔가 아니라 휘재란데 휘재. 뭐? 휘재. 야 너는 어떻게 내가 그렇게 많이 히트를 줬는데도 그걸 못 알아맞히냐? 그나저나 지금 휘재 오빠 뭐 하고 있을까? 글쎄 어디서 뭘 하긴 걔 지금 학교 잔디 파티에서 혼자 술 푸고 있더라고. 어떡해. 아유 내가 같이 들어오자고 하는데도 싫대. 마음이 많이 상했나 봐. 아유, 이 임자 없는 반지 어디다 폐기 처분하냐? 응? 딱 맞네. 이 멍청한 놈아, 이거 네가 끼려고 샀니? 야. 하신 분이 남자다. 그냥 끊어버려. 어? 여자분이다. 즉시 킥 서비스로 연락드리겠습니다. 나와. 너와 또 이 시간에 삐삐야. 메시지네. 안녕하세요. 이희재입니다. 연락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. 오빠. 나야 지윤이. 지윤이? 오빠 나 때문에 많이 섭섭했지? 미안해. 오빠 지금 뒤돌아봐. 뒤? 지윤아. 오빠 나한테 고백 안 해? 오늘이 디데이잖아. 지윤아. 아, 나 저기 너한테 뭐 주려고 산 게 있거든? 잠깐만. 안 빠지네. 응. 아니야, 아니야, 잠깐만. 금방 돼. 어떡하지? 이거 지윤이 주려고 산 반지인데. 아유, 이거 어떡하냐? 이거 빼내야겠다. 이거 진짜 미치겠네. 이거 얼마짜리인데 진짜. 반지 그냥 내가 가진 걸로 할게. 고마워. 정말? 나도 고마워.